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다니. 자, 나는 군! 목신! 군신! 뭐야 이거? 말 그대로 몸을 나누는 분신, 분신술이지. 과연 너 혼자 우리 모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기분 나쁜 곳이다. 이 어둠의 골짜기가 훈련의 마지막 시험이 치러질 곳이다. 마지막 시험? 그렇다. 과연 네가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알아보기에 최적의 장소이지. 좋아.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시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험 목적을 알려주마. 응? 일단 그동안 배운 기술을 총동원해서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이 계곡을 건너 저 절벽 위에 있는 무예의 천자탄을 가져오면 되는 거다. 알겠느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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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의 천자탄이 있단 말이지. 가보자. 벽만 있을 순 없지. 내 힘이 이렇게 강해지다니. 굉장해. 길이 끊어져 버렸네. 뭐? 할 수 없지.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수밖에. 자! 웬 녀석이냐? 넌 누구냐? 손오공, 너 자신도 몰라보는 거야? 너잖아, 바로 너. 손오공.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이딴 무예 배워서 어디다 쓸래? 난 강해질 거야.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서 내 친구 삼장의 병을 꼭 낫게 해줄 거라고. 정말 순진하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아무도 신경 안 쓸걸. 바보같이 시간 낭비 그만하란 말이야. 비켜! 강의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역시 말로 해선 안 되는군. 말라져라, 말해! 서! 쓸모가 없다니까. 그만 보게. 무술에서 힘도 중요하지만 상대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몸놀림이 필요하다. 상대보다 빠르게 속도 빠를 속. 그만두는 게 좋아. 계속 덤벼봐야 결과는 똑같다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 나가! 가!
정도로는 날 이길 수 없어! 또 다른 나라고 살살 봐주려 했더니 안 되겠구만. 뜨거운 맛보기 전에 포기해! 기진마! 여기까지 와서 절대로 포기 안 해!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다니. 자! 나는 군! 목신! 군신! 말 그대로 몸을 나누는 분신, 분신술이지. 과연 너 혼자 우리 모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네 자신을 이길 수는 없는 법. 내 자신이라고? 아무리 내 자신이라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그치만 어느 녀석이 진짜인 거야? 상대가 많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그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몰집, 가운데 중, 집중을 잊지 말고. 맞아, 집중이야. 몰집! 가운데 중! 집중! 찾았다! 저 녀석이구나! 아니! 나가! 즉근! 힘! 역! 근력! 손오공, 그동안 정말 강해졌구나.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내 수업의 마지막 시험은 자신의 나약함,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넌 그 시험을 통과해냈구나. 이제는 모두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오공, 세상은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느니라. 에? 어째서요? 힘으로도 지킬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체력과 힘만으로는 부족하지. 몸을 수련했으니 이젠 여길 채울 차례다. 여기라면? 앞으로 만날 강적들을 상대하려면 더욱 한자 공부에 정진해야 하느니라. 하려고 해도 잘 늘지가 않아요. 한자 공부. 방법이 있긴 하다만. 네? 한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다. 지상에 있는 지식의 세밀한 곳에 한자들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전설적인 현자 킹 드래곤이 살고 있다. 킹 드래곤이요? 그러나 그자는 나와는 다르다. 12신마 중에서도 용의 화신. 자칫하면 무서운 결과를 얻을지도 몰라.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게야. 그를 찾아가는 건 너의 자유다. 자신 없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허나 킹 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너는 몸뿐만 아니라 머릿속까지 강해지는 법을 깨닫게 될 게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해, 삼장을 위해 킹 드래곤을 찾아가겠어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예요. 이 녀석, 정말로 세상을 구할지도 모르겠는가.